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네 번이나 암에 걸린 의사. 일로 들어오세요. 그런데 무척 건강해 보입니다. 네, 들어놓으세요. 뭐. 건강 비법을 물었더니 다짜고짜 취재팀을 눕혀놓고 운동부터 가르쳐 줍니다. 자, 처음부터 주암장. 이거 100번 쉬는 거 쉽죠. 그렇죠? 아랫배에다 힘주고 내뱉으면서 이게 한 번이란 말이죠. 네. 열 번 해, 열 번. 건강해지는 게 쉽지가 않네요. 노력해야지. 노력해야지. 98년에 처음 간암이 발견된 후 폐암과 두 번의 방광암을 수술과 항암치료로 견뎌냈습니다. 나가 아무튼 특별한 약을 쓴 건 아니라고. 그때 제일 좋은 약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. 두 가지 같이 썼거든. 나하고 다 비슷한 사람 다 그 약을 썼다고.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듣고 나만 들었어요. 그 이유가 뭐냐? 나도 의사점 잘 몰라. 그런데 이제 내가 환자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굳이 이유를 대자면 나는 평소에 약을 좋아하지 않아요. 우리 집은 가정성비약도 없어. 우리 딸도 약 안 먹고 안 먹이고 자랐단 말이지. 근데 내 몸은 약에 대해서 처녀지야. 그래서 항암제가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들었지 않았겠느냐. 8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 그에게도 주변으로부터 숱한 유혹이 있었다고 합니다. 뭐 심지어는 내 의과대학 교수 선배인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거든. 그 양반도 나를 후배라고 아껴서 일본 가서 뭐 이런 거 해보자. 그럴 판이야. 이게 보통 사람은 어디 거겠어요. 그래서 소위 그 비방 특효약 그런 거에 더 휘둘리면 안 돼요. 그럼 뭐 그건 완전히 백해무익이에요. 6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는 한만찬 교수의 또 다른 건강 비법은 바로 식습관입니다. 제식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. 냉장고를 비열하고 채다 썼는데 이 신선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해.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스턴트 안 먹고 병, 캔 안 먹어. 일체 이렇게 해먹는다. 도가 지났을 때 얘기고. 신선한 재료로 그때그때 만들어서 다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. 이렇게 잘 드시니 냉장고에 보관할 게 없는 게 당연할지 모릅니다. 이렇게 먹어요. 이 모든 접시를 하고 저 그릇을 이렇게 다 채우지. 오랜 투병 기간을 거치며 그가 암에 대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. 문제는 꼭 중요한 건 돌려보내는 겁니다. 암에 걸렸으면 일단 암을 친구로 생각하고 자기 동반자로 생각하고 끼고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끼고 살되 언젠가는 곧 암을 돌려보내겠다. 너를 돌려보내겠다. 이러한 꿋꿋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꼭 돌아가게 돼 있어요. 잘 달래서 돌려보내기. 그것이 노학자가 들려준 암이 사라지는 비법입니다.